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정무라인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 비용을 경기도 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환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최소 28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래만 실시해서 이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만 실시해서 부당 청구를 했다. 고시 기준이 계속 바꿔져가지고 사실 일선 의료기관도 굉장히 혼동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고 아니면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격앙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동연 지사의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실시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집행부의 발언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 도중 정회를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이 만거, 김종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발의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일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1일에는 도의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국민의힘이 낙마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양당 간의 날선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